네, 오늘의 여러분들, 검찰에서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동생의 전 와이프 제수 씨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거는 검찰은 임명과 상관없이 직진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든지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보이죠. 결국은, 검찰이 앞으로 여러분들 뭐 총장 뭐 직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네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집중하는 거죠. 사모펀드의 수사를 박차를 가하겠다. 왜? 돈이 걸린 문제니까 여기에서 조국을 치명타를 입히겠다라는 모습이죠. 제가 보면요. 이번 압수수색은 조국 법무장관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2부, 특수 2부가 맡았는데요. 결국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움직였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이 지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최후의 어떤 발악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끝까지 조국 법무장관에게 내밀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사에서 여러분들 거의 문재인 아니에요? 난 취임사 보면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다시는 일본이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확실히 조국 민정수석이 너무 워딩도 똑같아요. 멋있는 사람들은 워딩도 똑같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넘볼 수 없는 얘기하다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훌륭하신 분들은 마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조국 법무장관은 지금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분 아니죠? 국민이 불러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조국 법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이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조국 법무장관의 저는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둘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남북 관계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남북의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적폐의 중심에 있었던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이명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국민을 외면하고 헌법을 파기하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요. 검찰과 사법부만 제대로 있었어도요, 저런 대통령들이 정치하지도 못하고요, 저런 대통령들이 여러분들 나오지도 않았어요. 검찰과 사법부가 그들과 똑같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정치검찰, 정치판검사 새끼들이 결국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줄대고 그들의 출세를 위해서 눈감아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라졌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 들어와도 검찰과 사법부만 정의를 외칠 수 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법의 심판을 정의롭게 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만 제대로 살아 있었어도 저런 대통령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70년을 지배해왔던 정치검찰과 사법부, 그 정치검찰들과 사법부를 지휘했던 독재 권력들에 길들여진 검사들과 판사들이에요. 안 그래요? 정치권 눈치 보면서 줄대갖고 출세하고 그게 관행같이 되고, 그게 검찰이고, 정권 힘 빠지면 민주정부 들어왔을 때 정권 힘 빠지면 물어뜯고, 이게 잘못된 검찰의 모습이었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걸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야.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검찰의 본연의 정의의 사명감을 가지고,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실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법무부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법무부 안에 있는 검사 새끼들 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법무부에 왜 검사 새끼들이 근무를 합니까? 법무부들은 얼마든지 행정가들이 들어와갖고 법무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들이 법무부까지 장악하면서
검찰을 견제해야 될 법무부 자체가 검찰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견제 장치가 없는 거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심층 분석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저렇게 저들이 법무부 장관을 날리려고 하냐. 법무부에게 견제를 받고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지휘를 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가장 힘세게 쥐고 있는 건 인사권이에요. 지금 주승용 누구죠? 그 누구야? 주광덕이가 그래요. 점점점 검사들의 항명을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조국 수사 검사들 좌천시키려 한다. 언제? 조국 법무장관이 언제 인사권을 발동을 했나? 인사권을 썼나? 쓰지도 않았는데 주광덕이나 이런 새끼들이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검사들이 좌천시를 조국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좌천시키려고 한다.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신복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을 불러서 평검사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다. 한마디로 박상기,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천지검장 이종근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하려고, 인사를 실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여러분들 왜 그 사법부의 개혁이나 검찰 개혁 못 했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적당히 저항하면, 적당히 저항하면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조국은 어때요? 문재인의 생각이 곧 조국의 생각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알아서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박상기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관료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법무부 안에서. 그래서 검찰의 인사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검찰의 인사권을 단행했다가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박상기는. 왜? 법무부 안에서 검찰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를 장악하지 못한 박상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박상기보다 더 힘센 조국이 내려온 거예요. 진짜 이 정부의 실세라고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이 내려와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검찰의 개혁과 사법부의 개혁을 지켜봤는데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게 하나도 안 먹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법무부 장관이 내려왔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민정수석실에 앉아서 검찰의 개혁 방향을 얘기를 해주고 사법부의 개혁 방향을 얘기해 줬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직접 내려온 거예요. 직접 내려주고 뭐가 개선이 안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아, 내가 지켜보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개혁이 안 되는구나. 요 부분에서 개혁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해라요. 한마디로 책상에서 앉아서 개혁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더니 그 누구도 관료 조직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로 나온 거예요. 필드에서 사령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검찰개혁, 사법부의 개혁에 필드에서 진두지휘하고 말 안 들으면 인사권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아,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요 메모해 놨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다들 공감하는 게 뭐냐면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이냐.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 자체의 어떤 그 조직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정치검찰도 옷 벗기고.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하려면 첫째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공수처 설치죠. 공수처 설치는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면 사실 국회의 목이죠.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계산기회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산기회예요. 이거는 결국은 사법 개혁 패스트트랙이 태워져 있는 상태라서 공수처 설치와 여러분들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 개혁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조국이 내려온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공수처 설치나 사법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정의장이 실패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조직과 법무부 조직이라도 바꿔놔야지. 내년 총선 후에 다시 할수 있죠. 저는 거기까지 보는,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실패하더라도, 공수처 설치나, 그러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시도해놓고, 검찰개혁의 인사권으로 조정을 해놓고, 내년 총선 후에 대승을 한 다음에 다시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쵸? 내년 총선 후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요, 다시 법무부 장관이랑 청와대가 사법개혁 안을 다시 내면요, 바로 일사천리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이번이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부의 개혁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들 실망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사법개혁은 올해 안에 안될것 뻔히 압니다. 그쵸? 결국은 올해 안에 안될것 뻔히 알아요. 그러나 올해가 안 되더라도 검찰의 인사권으로 어느 정도 정치 검찰들 배제시키고 검찰 안에서의 정의롭게 만들고 법무부를 탈검찰화시키고 그래서 내년에 민주당이 압승을 한 다음에 다시 공수처 안이나 사법개혁 안이나 정개특위 안이나 여러분들 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선거제도 개혁 어려워요. 지금 뭐 국회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지만요. 쟤네들 반문연대라는 건 뭐예요? 선거법 개정 안 한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애들 여러분들 여태까지 선거제도 개혁하자고 찬성하면서 지금 올렸죠? 결국은 반문연대의 시작은 내년 정개특위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실패하는데 그래도 어디까지 진전됐다라는 걸 보여주면 정개특위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끌어져 있었고, 그러면 여야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고, 어디까지 진전이 됐으면, 내년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미안의 정치개혁, 미안의 사법개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올해 사법개혁 실패, 정개특위 실패, 이걸로 좌절됐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거 국회의 목이에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공수처 설치?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국회의 목이에요. 하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먼저 이뤄놓고 검찰의 개혁을 이룰, 검찰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수 있는 인사권과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내년 총선 이후에 민주세력에 압승을 했을 때 검찰이 저항하지 못하게, 법무부가 저항하지 못하게, 나머지 선거제도도 저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사법부가 저항하지 못하게 물부터 깨끗이 걸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더러운 물 안에서 우리가 무슨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고 새로운 어떤 개혁을 합니까? 먼저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법들이 내년 총선에서,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얼마든지 빠르게 자유한국당 눈치 보지 않고, 그쵸? 우리가 민주세력이 180석 이상만 들으면 무슨 패스트트랙이니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임위에서 땅땅땅 넘기고, 땅땅땅 넘기고, 바로 우리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개혁,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정개특위를 통해서 또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사법개혁 뭐 패스트트랙 실패했다 그러고 이거는 절반의 성공이에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정치권이 이 자체를 논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이셔야 되고 내년 총선이 제2의 반민특위이자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이 되고 시발점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년 총선의 압승을 위해서 그리고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힘만으로 이게 이루어집니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섰으면요. 이제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국민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내년 총선의 민주세력의 승리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외치는 거 아니에요. 선거로서 민주세력에게 힘을 실어줬을 때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사법개혁 좌천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집안 청소부터 깨끗이 해놓으면 내년 법안이 바뀌었을 때 말끔하게 대한민국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개혁의 동력은 어디서 나온다? 대통령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법무장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개혁의 동력은 바로 민주시민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대한민국의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을 외치면 그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싸움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갈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거기에 개국본이 앞장설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는, 여태까지 여러분들, 검찰이 비난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검찰이 비난받았던 이유는 여러분들, 검찰이 통제력이 없는 권력을 휘둘러서 그래요. 그렇죠? 검찰이 비난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정권 말기만 되면 그 정권을 향해서 칼자루를 휘두르고 다음 정권에게 아부떠는 이런 정치 검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왔고 수사를 하라 했더니 조작을 하는 검찰. 그렇죠? 간첩을 잡으라 그랬더니 간첩을 만드는 검찰.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의 자화상입니다. 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왜 통제 없는 검찰이 됐을까요? 국민이 견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검찰의 통제는 국민이 하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검찰의 통제를 사법부가 하는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검찰의 통제를 국민이 하는 시대가 돼야 되고, 검찰의 수사의 방향을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검찰이 지네 맘대로 정치 수사를 합니까? 검찰의 통제를 국민에게 받고, 검찰의 수사 방향을 국민이 정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나오는 것이, 그게 말로만 국민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국민의 검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인사권은 행사하지만, 다양한 인재를 영입할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여러분들 계약을 하는지 잘 보세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말만 검찰 출신들의 검찰을 쫓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의 탈검찰을 시도하면서 검찰의 복귀를 다시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을 검찰을 복귀시키면서 결국은 어때요?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 집안이 썩어 있을 때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그 집안을 진단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 집안에 썩은 내 나는 진동하는 이 법무부 안에서의 검찰들 밖에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개혁을 시도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재들이 법무부에 들어오고 그 법무부의 여러 가지 차장 검사들, 여태까지 차장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차장들을 차지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제는 법무부의 차장들이 검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들어와서 법무부를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법무부가 탈검찰화가 되고 검찰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검찰은 정기적인 인사권을 통해서 법무부가 정치 검사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대대적인 물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법무부에서 검찰만 자르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검찰이 법무부가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개혁이 될것 같은지 눈에 보이시죠? 그냥 검찰을 내쫓는 게 아니구나. 외부에서 훌륭한 인사들을 바로 조국 법무장관이 영입을 해서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집안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법무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향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검찰의 그림자가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늘 어둡게 검찰과 한통 속이 됐던 거예요. 법무부에 좋은 사람,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면 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마지막으로 거는 희망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 이거를 기회로 바꿀게요. 윤석열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아직 마지막 기회 남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번에는 항명이었고 검찰의 쿠데타. 그러나 윤석열에게 그래도 국민들에게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권을 인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나경원이나 자유한국당 59명이 출석을 안 하죠. 그쵸? 자유한국당 59명이 여러분들 출석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나경원이는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나경원이가 대표로 저는 검찰에 출석한다고 봅니다. 왜? 나경원이가 사실상 패스트트랙 저항하자 그래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찰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어떤 청문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에 명분을 줬다 그러면서 당내 불만이 되게 많아요. 사실상 여러분들 검찰에서 강제 구인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국회가 정기 국회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는 강제 구인 못하죠. 생각하시면요. 나경원이가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문희상 그 의장을 걸고 넘어지면서 애매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이는 자기네 당에서의 반대 세력들이나 나경원이나 지도부 물러나가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현재. 그렇죠?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왜 마지막으로 윤석열에게 기회가 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정기 국회가 열리고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겠죠. 그렇죠?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겠죠. 그러면 맞아요. 윤석열에게 마지막 기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의 아내에게 했듯이 소환 없는 기소.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일제히 59명을 소환 없이 기소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난 윤석열에게 마지막에 기회는 있다. 소환 없이 기소해갖고 바로 강하게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소환 없는 기소를 할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쵸? 왜 그러냐면 얘네들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분명히 안 나올 거라고요. 안 나오지만 그나마 윤석열이가 마지막 명예롭게 윤석열이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너무너무 자진사퇴를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쵸? 자진사퇴를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배신감을 줬는데 윤석열이가 그나마 지금의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을 덜 받으려 그러면 소환 없이 기소를 때려라. 59명 소환 없이 기소를 때려갖고 빨리 재판에 회부를 하거나 필요하면 의원실들을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윤석열이가 그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이 허탈감과 배신감에서 본인이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 뻔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사의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기소해버린다. 지네들이 출석을 안 했다는 거는 지네들이 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출석할 시간조차 없었지만 분명히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하라 그랬는데 안 할 경우에는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해드려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조사 없이 기소를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야당 탄압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살아있는 권력에 칼자루를 안 댔다 그러면 바로 윤석열이가 조용히 하고 있다가 패스트트랙 윤석열이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여태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야당 탄압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윤석열이가 똑같은 자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소환 없이 기소하더라도 윤석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치 이 자체가 정치질이지. 이 자체가 정치질이지.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아내를 소환 없이 기소하는 자체가 지네가 정치질을 한 것이고 그 정치질을 과연 저쪽에다도 똑같이 될 것이냐. 그렇잖아. 이왕 정치질한 거 저쪽에다도 하라는 거야 내 말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쪽에다가 하면 정치질하고 우리한테만 정치질하려 해갖고 법무부 장관을 기소를 하고 이런 짓거리면 저쪽에다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이가
똑같은 대놓고 똑같이 정치를 해라 그럼. 어? 그러면 인정을 하겠다 그래도 그나마. 어? 근데 우리한테는 정치, 우리 민주세력에게는 정치질하고 저쪽에게는 쪽도 못 쓰면 이건 정치질이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은 배신이다. 어? 저는 공평하게 하려면 해라. 어? 그리고 사퇴를 하든가. 어? 너의 거취를 어? 해라. 윤석열의 사퇴는 개국본에 달렸다. 윤석열의 사퇴는 개국본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검찰개혁 촛불 들때 여러분 분명하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9월 16일 날 촛불 드는 것은요. 검찰의 수사 방향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한 촛불인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바쁜 사람들이 촛불 듭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촛불을 드냐에 따라서 검찰이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향하려던 검찰의 칼날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어?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방향은 국민이 정한다. 어? 니들 정치질 못한다, 앞으로. 니들이 조금만 정치적인 수사를 하거나 그러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이 통제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사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사 방향은 민주시민, 국민들이 정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당연히 출석을 안 해도, 어? 윤석열이가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정치질을 해도 그나마 윤석열 원칙주의자다. 그러나 너의 죄는, 어떻게 보면 감형은 되겠지. 지금 윤석열은 민주시민 세력에서는 사형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솔직히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윤석열이를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데, 어? 저는요, 잠이 안 왔어요. 설마 설마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저래야만 했나? 너무나 배신감이 들어갔고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저 가짜뉴스를 쏟아내면서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잠 못잔거 중에는 진짜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어? 우리가 지를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지 때문에 지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줬는데 지가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에게 칼을 들이대고 문재인 정권에게 어? 민주시민들에게 뒤통수를 치냐? 이거는 결자의지 차원에서라도 윤석열이가 정당하게 자유한국당에게 어? 기소 어떤 소환 없는 그런 기소를 해서 정말 윤석열이나 이번에 여러분들 손석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신감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윤석열에게 마지막 기회는 적어도 윤석열이가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쟤는 그냥 그래도 원칙주의자고 수사는 그래도 끝까지 했다. 그 원칙이 정치 검찰질이었지만 그래도 윤석열이가 자유한국당에도 어떤 소환 없는 저를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 씨가 이 방송이나 검찰 관계자들이 들으신다면 니들 59명의 58명이 되겠죠. 58명. 황교안이는 강제 구인 황교안이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황교안이는 강제 연행. 황교안이 어찌래? 장애투쟁하려 그러다가 깜빡하게 생겼네. 황교안이는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예, 황교안이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황교안이는 불체포크 특권이 없습니다. 너는 괜히 국회 안에 숨어 있지 마. 너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강제 체포하면 너는 바로 와야 돼. 무슨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대표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야, 현직 법무부 장관도 씨 압수수색 하는데 뭔 소리야. 야당 탄압 안 먹힙니다. 황풍권 일단 너는 바로 강제 구인. 그다음에 나머지 58명은 소환 없는 기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나마 민주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자유한국당 정말 제대로 수사해라. 그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